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뭐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말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커서, 다 커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커서 이 뭐 된 건가 이게? 네, 커서 이러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뉘앙스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커서 모델, 커서 뭐 하고 되는 싶어? 거야? 어, 너 뭐 되는 커서 거지? 커서 모델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뉘앙스가 커서 모델래? 뭐 할 건데 너? 네, 모델래 커서 네 이렇게 되는 게 문제기는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되셨습니까? 네, 아 저는 네. 예, 조금 아름답게 얘기를 네. 할게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네. 소소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었어요. 아, 네, 기타가 치고 싶다. 아, 이루었고요. 우와. 기타를 치면서 또 소소한 꿈이 생겼어요. 아, 내가 친 기타로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싶다. 그것도 이루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 나도 내 음악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루었어요. 아.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소소한 꿈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을 이러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커서 뭐 될래라는 그 질문을 듣는다고 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뭐 항상 그 물어보는 그 물어보는 게 가장 최측근 그리고 가족이고 그리고 어른일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예. 사실 동갑내기한테 그런 질문을 듣는다면은 인생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친구한테 야 너 커서 뭐 될래? 라는 얘기가 친구한테 온다면 이건 약간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될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친척 어르신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뭐 내가 지금 확실히 마음에 품은 꿈이 있다면 그런 말에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친구한테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혹은 동생한테 들었다든가 형 커서 뭐 돼? 형 커서 그렇게 살면 뭐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네. 제 아는 동생이 네. 저 아는 형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형, 커서... 형! 저는 형 나이 때 날아다녔어요. 그런 얘기를 네. 한 적이 본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 귀담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큰일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큰일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뭐든 될 수 있다는 거 네,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야마의 A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마오가니를 먼저 해봤는데요. 마오가니가 이제 A 바디에서 AC 바디로 가면서 음흠. 웨스턴 바디에서 콘서트로 가면서 오히려 생긴 것만 이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사운드가 더 좀 더 날렵해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미들이 갑자기 확 딥해지면서 이 생각지도 못했던 양상으로 흘러가는 네, 그런 마호가니를 먼저 경험을 해봤고 이번에는 로즈우드인데 역시나 좀 기대가 돼요 이거는. 네네네. 로즈우드도 저희가 웨스턴 바디 먼저 해보고 이거보다 미들이 클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죠. 네, 다음 시간 AC3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00원 3만원 가격이 올랐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4cm 장의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 그 마호가니 저기 드레드넛하고 비교한 거 보셨죠? 엉덩이가 네. 약간 더 크고 허리가 좀 더 잘록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조금 더 얇고요.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ARE 스켈러 브레이싱 탑 올라가 있고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내기고요. 에보니 지판에 다이캐스트 크롬 머신 헤드 43mm 유레아 너트 650mm 스케일 길이에 시스템 71 SRT 2 픽업 시스템과 SRT 피에조 픽업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저 픽업 뭐 버튼 조작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다 설명드렸고요. 바로 신체 검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가
같을 것 같은데요? 네, 112 맞습니다. 이것도 같을 것 같아요. 네, 돌려주세요. 76. 그러네요. 무게도 비슷하지 않을까? 무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야, 무겁네요. 근데 지금 이게 야, 무겁다. 제가 지금 3패 일무죠? 네. 그렇습니다. 3패 일무. 3패 일무 하셨네요. 네. 무게 몇 대 몇? 27 23 24 나옵니다. 지는데. 어. 이번 거 한 명 퍼펙트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와우! 34 겁나 무겁네요. 완전 무겁네. 1승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닥치세요. 좋겠다. 아, 아 죽여버릴까? 2.33. 네. 아, 깐죽거리네요. 아이, 좋다. 너 끝나고 나서 뭐 될 것 같니? 네. 아, 이렇게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거 칠게요.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코팅이 잘 돼 있습니다. 어, 좋다. 진짜 네. 좋다. 이 A 시리즈가 진짜 이게 인기가 조금 덜해서 그렇지 진짜 좋은 기타 시리즈라니까요 이게. 특히 픽업에선. 네. 네, 어쨌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울림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네. 자 픽업 중립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밸런스 좋습니다. 자 중은 뺄게요. 네. 하이가 배음이 아주 잘 살아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마호가니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중간중간 사이에 숨어있는 배음들이 좀 더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다. 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베이스 살짝 맞네. 베이스 네. 안 올렸는데. 베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래블이 죽진 않아요. 네네네. 위에도 많고 밑에도 많아요. 네. 사실 뭐 전대역이 많아요. 그래서 미들만 줄여놓은 거죠 우리가. 좋다. 네. 좋은데요? 그렇지만 밸런스가 좋은 밸런스입니다. 네. 좀 깎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뭐랄까 아주 재료가 풍성한 느낌입니다. 아 맞아요. 네. 그거를 적당히 잘 쳐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스트 필. 네, 저스트 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것 같습니다. Just feel. 어, 기타 소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많아요. 많아요. 재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으니 너네가 알아서 골라 먹어 같은 느낌의 그런 EQ을 네. 보실 수가 있어요. EQ 잡는 것도 편하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리면 쫙쫙 내려가는 네. 잡으면 잡히는 그런 EQ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전주평 하나 드릴까요? SLG200NW 모델. 네, 저희가 이거 그 시간에 그걸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떤 기술을 쓰시는지 아프다고 막 얘기하면 했잖아요. 맞아. 네, 여기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네, 있네요. 네, 저는 지금 쓸 수 없고요. 네, 뭐 언제가 쓰게 되겠지만, 네, 라키드님이 이건 일정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면 100% 이해할 말입니다만 애가 아파. 어, 그래. 이거 안 먹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애가 아프다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위로 아팠잖아요. 어, 그렇죠. 이제 아래로 아픈 거죠. 아픈 거죠. 네. 그때 위로 아프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젠 그렇게 되네요. 이제 애가 그, 아파. 사실 이게 어, 아, 와이프가 아파서 이러면 약간 핑계 대는 느낌이 그렇죠, 좀 든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애가 아파 이러면은 지 애 아픈 걸 갖고 핑계를 대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야, 그럼. 맞아요. 가봐. 맞아요. 애기 아픈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애가 아파. 애가 야, 아파. 어, 정말 강력하네요. 네. 네, 강력합니다. 애가 아프다는데 안 보낼 수가 없죠. 에이야, 뻥치고 있네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애 아프다 그러면 에, 한 잔만 해 이것도 안 돼. 안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안 돼요. 그냥 가라 그래야지. 어, 뭐 한 방법은 같이 갈까? 야, 약사 들고 어, 같이 갈까? 아, 애 아프다며? 어, 뭐 이런 거? 어, 그렇죠. 어. 야, 이게 참 그러네요. 애가 아파. 이건 뭐 어... 반드시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거고, 네, 그 고의 보내드려야죠. 그게 나왔으면. 그래. 네 갈 길 가라. 네, 네 갈 길 가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보내야 하는 어떤 그렇죠. 네, 크리티컬. 네, 라키드님. 아,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네, 네. 어,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A 시리즈에서는 로즈 우드인 것인가?라고 드렸습니다. 네, 아직 뭐 확신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가 어느 대역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Fit EQ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전대역 많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전대역 많아요. 마스터링 건 것 같은. 네, 점수 몇 대면? 9.0. 네, 8.5.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의 취향 차이가 반영이 되는 거죠. 제가 살짝 더 줬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고민했던 걸 없앴어요. 네, 네. 여기에 이렇게 A3를 왔네요. 근데 어,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한 게 그 8 저기 EQ 자체가 좀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딱 이게 중음하고 저음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내리면 바로 싹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딱 잡혀요 소리가.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두 시리즈 다 그러니까 이게 왜 퍼포먼스용이라고 하는지 알겠는 게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좀 부스팅이 돼 있고 잘 잡히고 그런 뭐냐면은 앰프 마이킹으로도 좋고 이건 다이렉트 박스 용도로 들어갈 때도 믹서로 직행을 해도 소리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나올 수 있는 소리가 많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내가 어떤 성향으로 가든 맞춰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현장의 장비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니까 정말 퍼포먼스 지향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근데 이거보다 우리 마호가니 때처럼 사운드가 더 딥해진다면은 그거는 약간 기본 톤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세 기세가 됩니다. 그게 야, 이건 무슨 소리야? 네. 그게 다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기세는 뭐죠? 이게 뭔 소리인지. 네. 이게 가끔씩 이 막 얘기하다가 이 뇌랑 입이랑 맞아요. 이 약간 전류가 티 끊기는 것처럼 두 개가 따로 갈 때가 있는 나이 먹어서 그래요? 네.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게 이렇게 네. 위주와 그렇죠. 상관없이 생기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 기대 반 걱정 반 네, 어, AC3R 모델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